대두콩 당도 만들어 먹습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춥고 할 때는 따뜻한 국물이 그립더라고요. 옛날 그 비지찌개 해 먹던 그런 것도 생각나고 해서 콩탕을 만들어 먹어요. 콩탕이요? 예. 그 콩탕 만들어 먹으면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먼저 대두를 잘 씻어준 뒤 반나절 정도 불려준다. 그런 다음 불린 물과 함께 대두를 갈아주면 대두 콩탕의 콩물이 완성된다. 이제 콩물과 물을 더해 잘 저으면서 끓여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북어를 씻기 시작하는 이성우 씨. 북어가 단백질도 많고 또 콩탕에 넣어서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또 시원한 맛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어요. 대두 콩탕에 잘게 썬 북어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대파를 한 줌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심박수 안정에 도움을 준 그만의 대두 콩탕이 완성된다. 심박수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단백질 성분을 섭취해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북어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여 심장 건강을 챙겨 심박수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